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보고 그래야 튼튼하게 자라는 거야. 뭐하세?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. 이혼하게 됐는데 어머님한테 화 안 나요? 나 때문에 이혼당한 거라고 생각하진 마요. 자업자득이니까. 알아요. 무엇한텐 미안할 뿐이죠. 그럼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. 도훈 씨 방에. 예, 영화야, 이거 약재 왔다. 산모한테 좀. 산모? 그래. 영화 임신했어. 너한텐 할 말 없다. 그리고 작은 아버지의 일은 그래도 가족이라서 좀 그래서 미안하다. 응? 정말이요? 정말 아이 가졌어요? 네. 그렇게 됐어요. 그럼 이혼은? 애를 가졌는데 무슨 이혼이야. 너한테 축복해달란 말은 안 할게. 그래도 애가 무슨 죄가 있니? 어? 축하해요. 근데 왜 재민이가 재물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네요. 오늘까지만 참을게요. 앞으로 제 앞에서 재민이 얘기 그만해요. 왜? 네 애가 들을까 봐? 그동안 재민이 앞에서는 할 말 못할 말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지 애다 이거야? 네 애다 이거냐고! 그만해, 모아야. 영화야, 너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.